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이승만 생에 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복일 회장님 모시고 이승만의 유학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마다 숙제하신다고 아주 애 많으십니다. 네, 크리스마스도 지났고 내일 모레부터 이제 또 새해가 돌아오네요. 예. 네. 오늘은 이제 유학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산성 감옥에서 5년 7개월 동안 생활했던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그 석방된 것이 1904년 8월입니다. 8월. 그러니까, 통일전쟁 때죠. 노일전쟁 때. 예. 8월에 석방돼서 미국으로 떠나는데 그 오늘 얘기는 미국에서 또 5년 동안 유학생활을 합니다. 그 유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여기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예,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5년 만에 미국의 동부 아이비리그 그 명문대학들 거기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5년 만에 다 땁니다. 그 5년 동안에 이승만이 연구한 것은 뭐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독립정신에서 자기가 전부 설파했듯이 기독교 정신이 발전시킨 나라, 영국, 미국과 똑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떠났는데 초점은 여기 써 있는 대로 지미, 친미, 용미의 전략에 관한 연구입니다. 미국을 알고 미국과 친하고 미국을 잘 알아야 미국 사람들하고 친할 수가 있겠죠. 미국을 알고 친하고 그래야 미국의 힘을 용미 활용할 수 있겠다. 미국의 힘을 활용해서 대한제국이 망하면은 망해가고 있으니까 이때는 예. 을사조약까지 체결. 회장님, 저 소리를 좀 올려줄 수 있겠습니까? 옆에 엔지니어들 계십니까? 소리가 좀 작거든요. 아, 그래요? 예. 소리 좀 올려주세요. 소리를 좀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굉장히 좀 작거든요.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소리가 좀 작다고. 아, 그렇구나. 예. 죄송합니다. 네, 지금 훨씬 올리고 있습니다. 예, 훨씬 낫네요. 네. 최대한 올리 보시죠. 최대한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예. 예. 그래서 지미 친미 용미의 전략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땁니다. 여기 보이시는 사진은 예.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서 박사 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입니다. 자, 화면을 좀 다음 화면으로 조금만 계시 보시죠. 이제 이게 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소리 크기 한번 보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고요. 어떠세요? 조금만 기다리시죠. 네. 예. 오늘은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네요. 조금만 계시죠. 조금만 계시죠. 아. 네.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아, 아직도 안 커요? 예, 한번 이제 시작해 보시죠. 이제 네, 예. 제가 더 크게 말씀드릴게요. 예. 아, 네. 소리 괜찮대요. 예.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예. 시작. 아, 예. 예. 자, 오늘 저 시간이 많이 늦어서 이거 속도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속도를. 다음 화면 열어주세요. 예. 다음 화면, 이승만이 이제 한성 감옥에서 석방돼 나와서 한 일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예. 회장님 조금만 계시죠. 지금, PPT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양쪽에서 자꾸 문제가 있네요. 오늘.
예, 조금만. 예. 조금만 계십시오. 조금만 계시죠. 네. 예, 이제 말씀하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승만이 감옥에서 나와서 미국 가기까지 불과 3개월 동안, 그 3개월 동안을 지내는 기간에도 이승만은 너무나 맹렬히 활약을 합니다. 또 새로운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나오자마자 자기가 창간했던 제국신문의 주필로 돌아가서, 당시 일본이 요구했던 조선반도 전체 전국의 황무지 개발을 일본이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맹렬히 반대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일본이 철회하죠. 그러고 이어서 일본이 또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한일 협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고문 정치를 시작해요. 한일 협약은 뭐냐면은 일본이 임명하는 고문을 조선 정부에 전부 부처마다 둬가지고 그 사람들 말대로만 해라. 그런 협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대신 고문을 시켜서 한국을 통치하겠다. 이거를 또 맹렬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고문 정치 반대, 고문 추방하라. 그렇게 논설을 계속 쓰고 거의 시위를 하니까 일본은 당시 한국 조정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라서 제국신문을 강제로 정간시켜버립니다, 일본이. 이것이 한국 언론사상 최초의 강제 정간이고 일본에 의한 언론 탄압 제1호가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승만은 조선 왕실의 대신들 민영환하고 친했어요. 민영환 이 이승만 감옥에 있을 때 이승만 가족들 생활비도 내주고 옷바라지도 해주고 해줬습니다. 이 양반하고 또 한규설 다 아시는 그 한규설 대신 양반들한테 이승만이 뭐라고 제의를 하느냐면은 러일 전쟁이 지금 막바지로 끝나가는데 이 전쟁이 끝난 후에 강화조약을 한다고 신문에 나지 않느냐. 미국 신문에 이 강화 협상을 할 때에 대한제국이 러시아 것이 되는지 일본 것이 되는지 운명의 갈림길인데 이때 그 협상에 참여해서 우리 독립을 유지하는 발언권을 행사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민대감이 빨리 미국에 가라. 그러니까 민영환이 그 얘기를 듣고 곧 대궐에 들어가서 고종 황제한테 진언을 하죠. 고종 황제가 물론 좋다 그러죠. 나와서 민영환이 이승만에 말하기를 네가 영어를 잘하니까 네가 가라. 네가 국제법에 대한 공부도 그동안에 많이 했고 영어도 잘하니까 네가 협상대표로 나서라. 그래서 미국의 이승만을 미국 공사관 직원으로 임명해서 협상대표로 한다는 그런 황제의 서한 뭐 이런 걸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민영환이 계속 이승만 가족 생활을
보장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는데, 이런 와중에 또 이승만이 그 상동교회 청년학원 교장이 돼요. 상동교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남대문 신도교회. 남대문, 예. 네. 그 상동교회 청년학원을 설립을 하는데, 옥중 동지들, 같이 석방된 동지들과 함께, 이 학원이 한국사립학교의 최초의 모델이 됩니다. 그 을사조약 이후에 그 각 곳에서 사립학교가 생기는데, 특히 기독교 계통 학교가 생기는데, 그 모델이 상동 청년학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 가기 전에 3개월 동안에도 새로운 기록을 세웁니다. 최초의 신문 정관도 이렇게 놓고, 최초의 사립학교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언제 떠나느냐, 11월 3일 날 서울을 떠납니다. 서울 떠나기 전에 이 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찍죠. 일본 사진관에 가서 여기 보이는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네, 오른쪽에 양복 입은 이승만과 그 하얀 치마저고 입은 그 본부인 박씨. 목소리가 그렇게 좀 크지 않은 모양이에요. 조금만 높이셔가지고. 아, 예. 자꾸 작아집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냥 하시죠, 일단은. 네. 잘 안 들린대요. 아하. 그래서, 요 사진. 조금 낫네요. 잠깐 드릴게요. 예. 그 이승만 옆에. 예, 아주 좋습니다. 예, 모자 쓴 아들이 있고, 그 옆에 자기 아버지 이경선 옹이 앉아있고, 그 옆에 서 있는 그 남방에 쓴 여자분은 누님입니다. 예. 이런 사진을 찍고 미국으로 떠나는데 11월 3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제물포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떠나는데 이 배가 가다 풍랑을 맞고 쪽으로서 부산에까지 가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그래. 그리고 다시 일본에 들러서 고베에 들리고 요코하마에 들렸다가 이제 하와이로 갑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예. 그 하와이 가서 호놀룰루에서 윤병구 목사를 만나서 예. 그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보낼 대한 제국 국민 청원서를 독립 청원서를 작성을 해요. 고종 황제는 이 청원서를 주지 않았어요. 그 이승만이 서울을 떠나기 전에 어느 날 밤에 황궁에서 상궁이 나왔어요, 몰래. 상궁이 나와서 이승만 집에 와가지고 이승만 보고 황제 폐하께서 만나자 하니 부르시니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승만이 즉각 안 가겠다. 거부합니다. 그때 만약 이승만이 고종을 만났으면은 무슨 비밀 서한을 받는다든지 뭐 또 여비도 받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 고종 황제는 그 민영한테만 맡길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이승만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만나자 했는데 이승만은 고종을 너무나 뭐라고 그럴까요? 싫어해. 경멸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얘기를 하나 많아. 지키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저녁 목에 아침 저녁에 다른 사람이라서 만나나 마나다. 아예 포기했어요. 고종이란 그 나라의 황제에 대해서 저 사람 리더십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망할 일밖에 없다. 아예 체념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승만. 그래서 안 만났어요. 그리고 떠난 거죠. 떠나서 하와이까지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해요. 대단하네. 제물포를 떠나는 순간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해서 이 일기가 해방 후 돌아올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그 일기 말고 제국신문에다가 도착하는 곳마다 가서 이 자기가 본 견문기를 써가지고 우편으로 보냅니다. 부산에 가서 머물 때 써보내고 고베 가서도 써보내고 요코하마에서도 써보내고 호놀룰루 와서 또 써보내고 그 기사들이 남아있어요. 이 전부
일본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감탄, 감탄 하면서 탄식, 탄식, 기사마다 이 나라 걱정 탄식인데, 이 참 백성이 불쌍하다. 우리 똑똑한 백성이 윗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꼴로 야만이 되었구나. 그런 기사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해서, 워싱턴까지 기차를 타고 도착한 게 12월 31일이었어요. 제야죠. 마지막 섣달 금날. 그래서 이승만이 미국에 간 목적이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서 러일전쟁 평화협상 때 대한제국이 어느 나라의 식민지도 안 되게끔 독립을 유지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일. 이 두 가지인데 먼저 이 루즈벨트 대통령 만난 얘기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죠. 예. 화면을 보여주시죠. 화면, 예, 화면 떴습니다. 예. 왼쪽에 그 이걸 무슨 모자라고 그러죠? 외교관 모자 쓴 외교관 탁시도 예. 이걸 이 차림 턱시도 차림의 이승만. 예. 오른쪽에 세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사진. 그 2차 대전 때 루즈벨트 저 프랭클린 루즈벨트하고는 다릅니다. 예.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아저씨 뻘 된답니다. 이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이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 만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죠. 그거는 여기 생략하고 만나서 하와이에서 작성한 그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러시아와 일본 대표들을 뉴욕으로 불러서 평화 협상을 지금 추진하는 중인데 그때 막 대표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서야 이승만을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승만을 부른 겁니다. 이승만은 1905년 연초부터 계속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고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여기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면담 그 밑에 제목이 친일파 주미공사의 배신. 이건 조선 대한제국 주미공사를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승만의 제출하는 그 독립 청원서를 루즈벨트 대통령이 딱 읽어보고 하는 말이 이 문서는 대한제국의 공식 문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공사관에 가서 공식 사인을 받아오면은 내가 받겠노라. 이렇게 해서 두드려보냅니다. 루즈벨트 만나서 루즈벨트가 청원서를 읽은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뛸듯이 기쁜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그 워싱턴으로 달려갑니다. 뉴욕에서.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욕의 롱아일랜드에 있는 그 여름 별장 백악관. 예. 거기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 러시아와 일본 대표의 평화협상을, 종전협상이죠. 준비하고 있었던 중이기 때문에. 워싱턴에 달려가서 공사관에, 여기 공사관 건물 사진이 보이시죠? 예. 이게 고종 황제가 구입한 워싱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일제시대 이후 우리 게 아니었다가 몇 년 전에 다시 구입해서 꾸몄죠. 예. 그런데 이 공사관에 있는 공사가 김모 씨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일본에 매수된 친일파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일체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이승만을 내쫓습니다. 흑인 경비원 시켜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승만의 노력은 무산되죠. 그때 이승만이 분노와 분노에 차서 이 자초지종을 민영화한
대감한테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그리고 이승만은 이럴 줄 알았다. 결국 예상대로구나. 포기하고 공부나 해야 되겠다. 내 계획대로 장기전을 세우자.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 출신이에요. 일본의 하버드 대학 동창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어떻게 로비를 차했는지. 아. 시어도 루즈벨트는 완전히 일본 팬이야. 아시아 그 후진 대륙에서 유일하게 서구 제국, 미국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조선, 지금 조선 문제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조선이란 나라는 구제불능의 야만국이다. 여기 제목 보세요. 저 밑에 적에게 주먹질 한번 완판치. 완판치도 날리지 못하는 나라는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말은 그 자기 아들한테 편지할 때 쓴 말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루즈벨트는 그 유명한 테프트 카스라 미략. 테프트는 미국 육군 장관 이름이고 카스라는 일본 장치 총리 이름입니다. 당시 일본은 조선반도를 먹기 위해서 영국과 영일동맹을 두 번이나 맺고 또 미국하고는 이 테프트 카스라 미략을 맺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싸워서 이겨가지고 러시아로부터 조선을 빼앗는 마지막 단계에 돌입한 거죠. 이때에 루즈벨트는 1882년에 조선 왕국과 맺었던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를 무참히 파기합니다. 아예 나라 취급도 안 해요. 그 조약에 의하면 그 거중 조정 조약 조항이다 그래가지고 예. 쌍방에 무슨 위기가 있을 때 서로 도와준다 이런 거죠. 이 조약을 고종은 철수까지 믿고 이승만까지 보낸 거죠. 그런데 루즈벨트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래서 결국 육군 장관을 일본에 보내서 테프트 장관을 보내서 카스라 총리와 함께 무슨 조약을 맺느냐 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가 1898년에 스페인 전쟁에서 이겨서 차지한 필리핀을 지금 우리 땅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손대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대신 일본이 조선반도에 이거는 오케이다. 이런 식으로 빠터 밀약을 한 거죠. 그 밀약이 7월 20 9일인가? 그랬는데 이승만을 8월 초에 불러서 면담하고 보낸 겁니다. 이 러일전쟁 종전평화협상을 성사시킨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해 연말에 노벨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카스라 테프트 밀약 이거는 당시만 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글자 그대로 미략이기 때문에. 이것은 1924년에 갔어야 미국 어느 교수가 연구를 해서 학회에 발표함으로써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10년 뒤죠. 9년 뒤. 이 노벨 평화상은 우리나라하고 참 인연이 안 좋죠. 1905년 노벨 평화상은 우리나라를 일본 식민지로 만들었고 또 2000년대 초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이 노벨 평화상은
우리 민족의 적인 북한 공산당에게 핵무장하는 절호의 기회를 선물했습니다. 그렇죠? 이 노벨 평화상 우리한테는 영 안 좋은 상이에요. 이승만은 그래서 이 9년 뒤에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 공개됐을 때 격분을 하지요. 그래서 미국의 배신에 대해서 그때부터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난하고 다닙니다. 강연에서도 그렇고 신문 기사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책을 썼을 때 그때 쓴 책이 1944년에 41년에 쓴 책 있죠. Japan Inside Out 영문으로 썼습니다.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폭로를 카스라 테프트 밀약의 이 폭로를 그 책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많죠. 이 책에 서평을 써준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록 여사입니다. 하하. 네, 중국에서 오래 살았고 중국을 소재로 그렇게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아, 그렇게 연결되네요. 네, 그 펄록 여사가 말하기를 이 책은 무서운 책이다. 이런 진실이 있는 줄 몰랐다. 미국의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몰랐다. 이거 그 글 소개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승만은 결국 이 미국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배신한 거에 대해서 두고두고 이걸 무기로 삼아 가지고 한미 동맹을 성사시키죠. 한미 동맹 협상 때 이 얘기를 누누이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큰 배신했다. 인류를 배반한 죄, 국가 공법을 위반한 죄, 하나님 기독교 정신을 배신한 죄, 이걸 갚아라. 뭘로? 한미동맹을 맺어라. 너희들이 버려서 일본한테 파괴되고, 공산주의한테 파괴되고, 이거를 너희들이 그 배신을 보상하는 의미로 한미동맹을 맺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고 우리나라를 재건해주라. 이게 이승만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됐죠. 그래서 48년 후에 1953년에 맺어졌으니까 1905년부터 치면은 48년 후에 보기 좋게 복수를 한 셈이 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 두 번째 목적. 사실은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미국에 유학 가겠다는 게. 게일 목사다 누구다 모든 선교사들이 미국 유학 가라. 그렇게 권유를 받았고 감옥에서 이승만은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의 자유정신이 독립투쟁을 벌여서 이룬 나라구나. 이거를 알면서부터 미국 유학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 서울을 떠나기 전에 감옥에서 석방된 뒤에 자기 소개장 미국 요로요로에 자기가 써먹으려고 생각한 자기 추천서 그 추천서를 선교사들로부터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무려 19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 예, 선교사들은 그 추천서를 써주면서 거기에 자기 연고지 선교사 자기 고향 도시나 이런 대학에 이승만을 받아달라 입학시켜라 이렇게 우수한 사람이다 이런 추천서도 또 써줍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그런 대학에 갈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을 가야 합니다.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이 전부 미국 지도층이기 때문에 대통령들도 그렇고 장관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 명문대학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처음 선택한 대학이 워싱턴 백악관 근처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입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 독립전쟁의 리더 이승만도 조지 워싱턴처럼
독립을 쟁취하고자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조지 워싱턴 대학을 들어갔어요. 거기에 입학을 하려고 소개받아서 이제 소개장을 들고 갔는데, 면접을, 이승만을 면접하던 그 교수가 깜짝 놀랍니다. 면접을 하고 나서 하는 말이, 아니, 코리아에, 서울에 있다는 베제 칼리지, 아벤젤라 목사가 하는 베제 칼리지의 교육 수준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느냐? 미국 학생들보다 훨씬 높다. 영어도 그렇고, 미국 학생들보다 미국 역사, 미국 지식이 미국 학생보다 더 많다. 참, 베제 칼리지가 교육을 잘 시키는구나. 이렇게 감탄을 했대요. 그래갖고, 1학년으로 입학한 게 아니라, 2학년, 2학기로 편입시켜줬어요. 월반한 거죠. 그래서, 1904년 2월부터, 조지 워싱턴 대학에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승만의 목표는 뚜렷하죠. 오로지, 빠른 시일 내에 박사까지 따서 그동안에 미국의 지도층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이 명문 대학을 다니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하고 동창생이 되는 게 아니냐. 이승만의 대학 생활은 공부 반, 독립운동 반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강연을 해요. 교회, 학교, 여기저기 모임에. 한국을 아무도 모르니까, 미국 사람이. 코리아란 나라를 미국 사람한테 알려주고, 이 코리아가 일본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주변 강국들에게 이렇게 갈갈이 찢겨져 있는 나라고, 그 강국들의 부당함을, 침략을 선전하고, 그리고 이런 강연들이 이승만한테는 생활비를 버는 아르바이트였어요. 그래서 강연, 어느 교회 강연 가서 오늘은 1달러 10센트를 받았다. 뭐 2달러를 주더라. 무슨 이런 일기에 그걸 다 기록해 놨어요. 기록의 왕이라 그랬지 예.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예, 이걸 다 기록해 놨어요. 그 강연에서 이제 이 박수를 받았다면서 자기가 소개해 놓은 게 뭐냐면은, 일본 침략, 강대국들을 침략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조선은 글자 그대로 The Land of Morning Calm, 아주 아름다운, 착하고 아름다운 처녀였다. 순결한 처녀였는데 주변의 강도들에게 이렇게 두고두고 갈갈이 능욕을 당해왔다. 이런 강연들을 하면서 환등기 있잖아요. 환등기 맞아. 환등기로 한국의 풍습, 문화 이런 걸 사진을 구해가지고 선교사들한테 부탁해서 사진을 우편으로 받아가지고 이걸 환등기 맞아. 환등기를 비춰주고 또 자기 서울에 있는 부인한테 편지를 해가지고 태극기를 좀 많이 만들어서 보내달라. 태극기를 받아가지고 태극기도 나눠주고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잘생겼네. 오른쪽에 큰 사진은 조지 워싱턴 대학 교복을 입은 이승만이고 모자까지 쓰고 그 가운데 조그만 사진들 있죠. 예. 요것은 어떻게 영어 연설을 그렇게 잘하는지. 선동적으로 잘하는지 인기 연사가 돼서 이 학내 행사, YMCA 행사 이런데 연사로 뽑혀가요. 이 가운데 조그만 사진을 그 어느 YMCA 강당에서 강연회 하는 포스터입니다. 왼쪽에 여러 사람하고 찍은 거는 어느 국제 기독학생 모임 거기에 참가했던 사진입니다. 이런 모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부반, 독립운동반, 생활비 벌기 바쁘죠. 그러니까 일석 3조, 4조 이런 생활을 이어갑니다. 다음 사진을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예. 이러다 보니까 7대 독자가 미국에서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봉수 아명이 태산. 이승만이 결혼한 게 1890년입니다. 만 15살, 우리나이 16살. 그래서 그 다음엔지 다음 다음엔지 낳은 아이가 태산이란 아들이었어요. 7대 독자죠. 이승만이 6대 독자니까. 여기 사진은 감옥에 있을 때 태산이가 아버지를 찾아간 사진입니다. 이 아이가 서울에서 이제 이승만이 미국 간 뒤에 할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셋이 사는데 그 부인이 이승만의 한성가문 옥중 동지였던 박용만이 미국에 올 때에 그 편에 아이를 보냅니다. 아빠한테. 사실은 이승만이 미국 갈때 부인하고 애도 데리고 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돈이 문제지 않습니까? 돈이 그래서 문제죠. 포기하고 혼자 갔는데 결국 그 부인이 아들만 보냅니다. 그 시아버지가 계시니까 자기는 못 가고. 애를 보내오니 고학하는 독신 남자가 애를 어떻게 돌봅니까? 독립운동 강의도 다녀야지. 생활비도 벌어야지. 그러니까 이 워싱턴 타임스의 신분 있는 기자한테 부탁해서 기사를 냅니다. 저 오른쪽에 사진 보이시죠? 예. 그 신문 지면을 스크랩해서 이승만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 제목이 미국의 기독교 가정을 찾습니다. 코리안 보이, 한국 소년을 보살펴 주십시오. 이런 기사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신문이 나온 날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기독교 가정에 보이드 부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부유층 상류층인데 이분이 맡았어요. 그래서 이 해산 후의 이름이 봉수인데 이 봉수가 필라델피아 아빠는 워싱턴에 학교 다니고 아들은 필라델피아 이 부인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야말로 영어 한마디도 모르는 아이라서 언어장애 공황도 일으키고 아주 트러블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 아이를 자기가 직접 돌보질 못하고 시립 아동 보호소에 맡겨버립니다. 하하. 거기서 지내다가 얘가 디프테리아에 걸려요. 당시에 전염병. 지프대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얘가 죽던 날도 이승만은 워싱턴 어느 교회에서 강연을 하던 중이었어요. 연락을 받고 달려가 보니까 아들은 전염병으로 죽은 아이라서 시체마저 격리시켜가지고 시체도 볼 수가 없어요. 부모라도 식재를 안 보여준다. 전염병이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처럼. 그렇게 아이를 7대 독자를 잃어버리죠. 그런데 그날 일기를 보면 딱한줄 써놨어요. 봉수가 죽었다. 슬프다. 이것뿐이에요. 유구무원이죠. 기가 막혀서. 이 아이를 보낼 때 이승만 본부인 박씨 부인이 엄마가 시아버지한테 의논을 안 했답니다. 하하. 왜냐하면 시아버지한테 얘기하면 7대 독자를 어디 보내느냐고 못 보내게 할 테니까.
근데 이 아이는 나이가 이제 10대가 넘었고, 10대가 되었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공부해라. 그러고 보낸 거거든요.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노발대발합니다. 그야말로 이 죽일년. 이란 말 예사로 하죠. 칠거지약이다. 에휴. 배를 끊어놓은 칠거지약 중에 최고의 칠거지약. 그러니까 이 며느리를 저주하는 거죠.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이승만이 겨우겨우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을 하는데, 이 와중에 1905년에 러일 전쟁 평화 협상이 끝나고 나자마자 일본은 울사 조약을 맺죠. 러일 전쟁 포스마스 조약은 9월 5일이었고, 서울 경운궁에서 이등 방문이 군대 끌고 와서 맺은 울사 조약은 11월 10 8일 새벽, 그렇죠. 17일부터 대신들을 협박하느라고 시간이 걸려가지고 마지막 도장을 찍은 게 18일 새벽이랍니다. 그 뒤로는 민영환이 자결을 하죠. 그러니 이승만은 자기 가족 생활비도 끊어졌고, 자기 학비 도움받던 것도 끊어졌고, 이 조그만 장학금이다, 교회 강연료다, 어느 원고료다, 이런 거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굶기를 밥 먹듯 했답니다. 그래서 툭 하면 아프다고 누워있고, 아프면서도 강연은 또 가서 생활도 보러 오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미스터리는 저러다 졸업 못하겠다. 학생들이 그랬대요. 그런데 기를 쓰고 졸업을 했어요.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기를, 이날 조지 워싱턴 대학 졸업식에서 가장 박수갈채를 많이 받은 사람은 코리아의 미스터 리이다. 이렇게 보도해요. 장하다. 여기서 짚고넘어야 될 것이 가운데 칼라 사진 있지 않습니까? 예. 칼라 사진은 제가 아, 한 5년도 넘었나? 필라델피아에 가서 제가 직접 찍은 건데, 거기 공동묘지에 있는 이봉수 태산의 묘입니다. 이 태산. 묘지의 돌에는 태산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그 미국 부인이, 돌봐주던 부인이 이승만이 태산아, 태산아 부르는 걸 보고 태산인 줄 알고, 여기에 생년월일이 어떻게 적혀 있느냐 하면 생년만 적혀 있는데 1899년에서 1906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건 명백한 잘못이죠. 그 한국 아이들은 어려 보이잖아요, 미국 아이들보다. 그래가지고 대충 추정해서 했던 모양인데, 사실은 1890년에 결혼해서 그 92년도에. 1, 2년 뒤에 아들을 낳았어요. 왜냐하면 갑신정변 때, 그때 이승만이 기록해 놓은 걸 보면은 아들이 3살이다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94년에 아들이 3살이다 그랬으니까 우리 나이로 쳐도 92년에는 갑신정변이 아니라 가부경장, 동화, 가부개혁 때그 과거가 폐지됐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들이 3살 난 아들도 있고, 생계가 막막하다. 너스레 관직을 딸 길이 막혔잖아요. 그때 3살이면은, 이때면은, 이승만 본인이 말했듯이 14살이 맞습니다. 자, 14살 먹은 7대 독자를 잃어버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시죠.
2월 달에 아들을 잃었어요. 1906년. 그리고 여름이 됐는데, 여름 서머스, 베이케이션. 미국 여름방학은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들 잃은 슬픔, 그해 여름의 추억, 선교사 소개를 받아서 필라델피아, 아들 묘지가 있는 필라델피아, 그때는 아들 묘지가 필라델피아 거기에 있었는지 어디 딴 데 있다 왔다든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필라델피아 지역이죠. 동부 해안에 미국 상류층에 별장 휴양지가 있어요. 거기에 소개를 받아갔어요. 소개해 준 사람은 서울에서 한성 감옥에 있을 때 극히 지극히 도와준 존스 선교사 소개를 받아서 그 선교사가 이승만한테 자 기분 전환도 할 겸 동부 휴양지에 가서 여름을 지내라. 기독교 가정을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기독교 상류층 별장 자네를 환영할 것이다. 그래서 거길 갔습니다. 가서 지냈는데 그때 이승만을 알게 되고 친하게 지냈던 어느 부인이 이승만에 대한 해고를 나중에 증언한 인터뷰가 있어요. 그것은 이승만의 이승만이 대통령 된 후에 6.25 때 이승만의 그 라이프 스토리, 이승만 전기를 쓰고자 했던 로버트 올리버라는 이승만 그 정치 고문, 올리버. 선전 홍보 담당 비서 같은 미국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이승만의 미국 생활의 라이프 스토리 자료 수집을 위해서 이 부인을 만났습니다. 1950년이니까 이게 1906년 때 잠시 만났던 남자에 대한 증언을 이렇게 소상하게 할 수가 없다. 이 여인도 이승만한테 호감이 있었던 게 아닐까. 호감이 있었겠죠. 이게 올리버의 코멘트입니다. 이 보이어라는 처녀인데 당시에는 이승만 만났을 때는 보이어 교수의 큰딸이었어요. 하하. 그 별장지에. 딸이 올리버한테 증언한 거를 조금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예. 동양에서 온 이 신사는 가냘픈 중키에 옷차림이 맵시가 나는 한국의 귀족이다. 우체국 가거나 교회 가거나 산책을 잠깐 하는 것 빼고는 하루 종일 틀어박혀서 공부만 한다. 자기 어린 동생한테 유난히 애정을 베풀고 연날리기, 한국의 오락 연날리기를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이 자그마한 체구의 이 신사는 타고난 위엄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누구든지 그 사람한테 저절로 존칭을 쓰게 된다. 그냥 유라고 안 하고 꼭 미스터 리라고 부르게 된다. 미스터를 붙이게 된다. 이거예요. 조용하고 신중한 성품이라서 그 앞에서 누구도 함부로 행동하기가 조심스러워진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도 금방 그 사람의 특성을 아는 것 같고 속마음을 꿰뚫는 것 같은 코멘트를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다. 또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를 자주 하더라. 또 그 사람의 장래 목표는 오로지 한 가지, 국가 독립뿐이었다. 나도 우리 어머니도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이승만 전기를 쓰려는 올리버 교수한테 이런 토론을 했어요.
이걸로 봐서 이승만은 틈만 나면은 미국 지도층을 사귀려고. 밥은 제대로 못 먹는데 옷차림은 깔끔하게. 추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또 한국 지도층답게 보이려고. 귀족 행세를 하고. 실제로 왕손이니까. 미국 귀족과 같은 대등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동양인 차별받기 싫으니까. 이승만이 실제로 써놓은 게 그때 그곳에서 알게 된그뭐 스파크스 부인이라든지 이런 기독교 상류층 사람들이 우리 독립활동에 참 맞네.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런 일기가 있어요. 다음 화면 보시죠.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이제 석사를 따라가야죠. 석사와 박사를 따야죠. 그때 이승만의 목표를 2년으로 잡았어요. 2년 내에 석사와 박사를 따겨놓아라. 참 현실감이 없는 결심인데 하버드 대학에 편지를 보냈어요. 나는 2년 내에 박사를 따서 조국에 돌아가야만 할 일이 많은 사람이다. 2년에 박사를 따게 해 주십시오. 나를 입학시켜 주십시오. 이 편지를 받고 하버드 대학 대학원장이 어이가 없지요. 미국의 수재들도 10년 걸리는 박사를 동양 아이가 2년 내에, 이건 넌센스다. 그러나 회의 결과 일단 받아는 보자. 그래서 입학을 허가해 줬어요. 그때에 무슨 사건이 나느냐? 그 다음 해인가? 스티븐슨. 스티븐스 암살 사건이 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독립운동가인 장인한 장인환 전명운 전명훈 두 전명훈 사람이 네. 장인환 전명운 두 사람이 한국에서 배 타고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내리는 스티븐스를 쏴죽였죠. 왜 테러. 그랬느냐? 스티븐스가 아까 얘기한 거 일본이 임명한 재정 담당 고문이었어요. 그래서 스티븐스 말 한마디라도 듣지 않고는 단한 푼도 돈을 쓸 수가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 스티븐스는 그때 왜 미국에 왔느냐? 일본이 한국 지배에 대한 국제 여론이 점점 미국 여론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해서 스티븐스를 시켜가지고 선전하려고. 데려와서 스티븐스는 도착 성명 자체가 한국은 일본 때문에 살아난 행운의 나라다. 일본이 한국을 구제하지 않았으면 러시아의 식민지가 됐을 것이다. 다행인 줄 알아라. 이런 연설을 해요. 여기에 격분한 청년들이, 한국 청년들이 그를 쏜 거죠. 근데 이 사건이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완전 친일 분위기의 나라죠. 동양에서는 일본밖에 없다. 일본에 관한 책들, 일본 정부가 홍보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영어로, 일본의 모든 것을 영어로 책을 쓰고 소설을 쓰고 박람회도 열고, 뭐, 그때 유명한 책은 그 무사도라는 책이에요. 영어로 쓴 무사도. 그거를 바탕으로 영화도 만들어 놨고, 최근에도 있었죠? 왜? 최후의 사무라인가? 그런 영화도 있었고. 그런 책을 보급하고, 그 책에, 시어도 루즈벨트가 뿅 갔죠.
하버드 대학 동창 가네코라는 일본 외교관. 그 무사도 책,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책은 일본 무사도는 서양의 나이트쉽, 거기에 플러스 일본 정신, 일본 문화가 가미된 세계 으뜸가는 무사도다. 무인의 도다. 거기에 써먹은 논법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입했던 우리나라의 성리학, 이태계의 성리학, 그걸 거기에 갖다 설명으로 써먹었어요. 일본 무사를 설명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미국 여론은 일본화돼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스티븐스를 암살하는 사건이 나니까 한국인에 대한 경멸, 배척 이게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버드 대학도 마찬가지. 이승만이 논문을 제출했는데 그 논문을 심사하려던 지도 교수가 논문을 되돌려주고 심사를 거부해요. 이거 어떡합니까? 큰일 났네요. 큰일 났죠. 하버드에서 박사까지 해야 되는데. 그때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장인환 정명은 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는 이두 애국 기사를 변호해 달라는 요청이 옵니다. 이승만은 그 응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박사 따는 게 급하지. 그 변호 맡았다가 이 박사 언제 할지 몰라. 폭력투쟁은 시기상조다. 부메랑 역효과만 난다. 난다. 또 그때 1907년인데 이 1907년이 헤이그 밀사사건이 있었죠. 예. 거기도 동참해서 도와달라. 영어 잘하니까. 이런 요구가 오는데 그것도 거절합니다. 고종? 이게 진짜 고종의 작품일까? 아니지. 허버트 호머의 작품이지. 허버트 호머라는 선교사. 예. 한국보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선교사. 허버트 있지 않습니까? 허버트 씨. 예. 예, 허버트 선교사. 저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힌. 허버트가 그랬죠. 나는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서울 한양 한국의 땅에 묻히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거기 묻었어요. 그 허버트가 주동을 했어요, 사실은. 예, 헤이그 밀사 사건. 그렇구나. 거기 있으면은 고종의 그 무능함에 증오에 가까운 경멸을 하게 되죠. 진작 내말안 듣고 이제 와서 또 미국 선교사들한테 도움받아서 뭐가 되겠느냐? 그때 또 교포단체에서는 자기들 대표 맡아달라고 혈서를 써가지고 와가지고 간청할 정도예요. 혈서를 써서 이승만한테 자기 단체 대표 추대할 테니 꼭 맡아달라. 이 피의 뜻을 알아달라. 충해를 알아달라. 이런 편지까지 보내요. 그것도 거절합니다. 이승만은 우리 교포단체들은 통합부터 하라. 그때 미국에는 안창호 선생이 1902년에 미국에 걸려졌고.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민단체를 조직을 했죠. 국립협회인가 하는. 근데 이 교민, 안창호가 조직한 교민단체가 이 평안도 중심입니다. 평안도. 관서파라고 그랬어요. 이 관서파 지역주의 횡포가 심해져가지고 미국 교포단체들이 서로 지역별 분열 수십 개 단체가 난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우리가 단결을 못하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겠느냐. 모든 다 지금 통합이야. 그래서 결국 곡절 끝에 26개 단체가 통합을 합니다. 대한인국민회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민의 그때 이승만이 주장한 게 지금 장인환 열사처럼 암살하는 것도 좋고 안중근 의사처럼 암살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전부 지금 시류에 안 맞고 오히려 우리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망치고 지위는커녕 더욱 일본인이 한국인은 이런 폭력 살인범들이다 이런 악순환의 이용만 당하는 역효과만 나니까 하지 마라. 제발 비폭력으로 실력 비양이하자. 일본이 싫어하는 일만 하자. 일본이 싫어하는 거 여기 여섯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신문에 자기 입장을 쫙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실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지금 당장 일본이 우리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면서 너희들이 넘겨줬다가 또 해봐라. 건네주면. 경쟁하겠냐? 이렇게 수십 개 단체로 분열된 우리가 누가 이 받은 새로운 나라를 경영할 능력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나와봐라. 빨리 단결, 통합해서 비폭력, 실력 배양, 독립의 그날을 위한 준비, 여기에 최선을 다하자. 그럼. 이런 글을 국립신보에 발표했어요. 다음 화면 보시죠. 아, 그 사진 넘기기 전에 이 하버드에 관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사진은 가운데 앞줄 가운데 그 윌슨 박사라고 지도교수가 있고 그 동료 학생들입니다. 그 밑에 건물은 이승만이 하버드 때 다닐 때그 캠브리지에 있는 어느 집에 기숙할 때그 집이고 옆에 까만 백은 앨범입니다. 하버드 앨범. 다음 사진 보시죠. 다음 화면.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잘생겼네. 자, 마지막 프린스턴 대학교. 예. 이 프린스턴 대학교도 참 행운의 선택이 되었어요. 자기 선택이라기보다 행운이 가져다 준 선택이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논문 심사도 거부당하고 그러다 보니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뉴욕으로 달려갑니다. 뉴욕 가서 콜롬비아 대학 갈까? 콜롬비아 대학에 입학 신청을 해놓고 유니온 신학교에 다닙니다. 이승만의 목표는 전도사나 이 교직자가 돼서 기독교 교육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또 시카고 대학에 갈까? 시카고 대학에도 편지를 보내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던 어느 날 뉴욕 거리에서 홀 목사를 만나요. 목사, 선교사. 서울의 선교사. 서울에서 이승만과 친했던 선교사. 그가 프린스턴 대학 신학교에 있는 선교사인데 뉴욕 거리에서 아주 우연히 마주친 우연히.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마주쳤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승만이 써놓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전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시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것은
상승 감옥에서 성령을 받았듯이 뉴욕 거리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또 받았구나. 이렇게 써놨어. 여기 사진들을 보시죠. 왼쪽에 박사모 쓴 이승만, 그 가운데는 졸업 논문 표지입니다. 오른쪽에는 프린스턴 대학 기숙사 방에서 공부하는 이승만, 책상 위에 테니스 치는 라켓도 보여요. 그 뉴욕 길거리에서 만난 홀 박사가 물어요. 여기 웬일이냐?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내가 콜롬비아 대학이나 시카고 대학 간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집어치워라. 나 따라와라. 그날로 프린스턴 가는 기차표, 기차 시간표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홀 목사를 따라서 프린스턴 대학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큰 또 선물을 받습니다. 대학원장이 그래, 내 소원이 2년 내 박사학위면 2년 내 박사학위 보장할게. 네가 열심히 해보기만 해. 훌륭한 작품 내놓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냐. 예. 또 학비 정학금, 또 숙소 기숙사 일거에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인력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승만이 졸업할 때 논문이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영향에 힘입은 중립. 미국의 힘을 도움받고 활용한. 그래서 지켜낼 수 있는 중립. 이게 주제였어요. 이 내용은, 논문의 내용은 미국이 독립한 1776년입니까? 독립전쟁 이후 1787년에 헌법이 제정되죠. 미국이 독립한 이래 약 100년간 미국이 관련된 바다에서의 해상 무역 분규,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이때 미국은 어떤 힘을 발휘하는가? 이 케이스 스터디예요. 그래서 여러 사건을 쭉 연구해 본 결과 전쟁 때라도 교전 당사국이나 몇 나라가 개입된 전쟁이라도 바다에서의 자유통상무역, 그것이 없으면 전쟁도 못하잖아요. 바다에서의 중립, 통상, 자유통상의 중립, 이것은 미국의 힘 때문에 지켜졌구나 라는 걸 분석해냈어요. 역시 대단하네. 역시다. 미국 파워가 미국의 경제적 파워, 군사적 파워, 이게 바다에서의 국계, 무역 분쟁, 수많은 선박의 항로의 안전, 이것들이 지켜져온 것이 미국의 힘이었다. 아메리카 만세. 이 논문의 맨 마지막 센텐스가 아메리카 만세입니다. 이 논문이 어찌나 환영을 받았는지, 당시에는 국제법이란 카테고리가 없었어요, 학계에. 국내법, 해외법 앞에서 그냥 법이었죠. 그래서 윌슨, 총장, 당시 프린스턴 총장이죠. 윌슨 총장이 박사모를 씌워주면서 그랬어요. 이 국제법이라는 거를 만들어낸 딱 별이 학자다.
이승만 또 거기 답하기를 국제법이라는 이름도 없는 분야를 연구해서 총장께서 그런 이름을 붙여주니 고맙다. 이런 대화도 하고. 그리하여 이 논문은 드디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프린스턴 대학이 단행본으로 출판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어휴, 박사님. 그 가운데 사진이 그 단행본 출판한 표지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나중에 써놓기를 한동안은 내가 당시에 유일한 국제법 학자로 각국에서 주목을 받아서 유명해졌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 논문의 주제를 이렇게 잡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승만이 목표로 한 미국의 힘을 이용한 대한민국의 독립.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인 실증, 현장 검증, 거기에서 확신을 얻은 거죠. 역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협력, 이거밖에 없다. 그런데 졸업식이 끝났는데 이승만이 써놓기를 뭐라고 했느냐? 나는 내 계획대로 나의 준비, 나를 어떻게 만들까 하는 나를 나 만들기. 이 목표는 끝났는데, 그런데, 내가 가서 일해야 할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구나. 이런 탄식을 적어놨어. 자, 이제 슬 마무리해야죠. 프린스턴 대학 다니면서 이승만이 이제 마지막 해 1910년, 그때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성 감옥에서 쓴 책, 독립정신이라는 거 책이 드디어 LA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출판이 됩니다. 출판됐구나. 예, 그게 1910년 2월인가 그래요. 그 옆에 까만 양복 입은 이승만이 이상한 걸 들여다보고 있죠. 저것은 옥중동지 박용만이 아들 태산, 봉수를 데려오면서 독립정신 원고, 그게 옛날 한지에 썼기 때문에 똘똘 말아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새끼줄처럼 만들어서 가방 밑에 숨겨가지고 미국에 가져왔어요. 그걸 표보는 사진입니다. 이것을 이승만이 아주 꼼꼼하게 재정리해서 글도 더 쓰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이거 쓸 때는 러일전쟁 때인데, 이제는 을사조약 이후 상황이니까. 그리고 곧 한일 합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정성 들여가지고 편집을 하는데, 거기에 넣은 사진이 무려 82점이나 되고, 세상에. 6대주 지도, 세계 지도, 그림 해서 31점이나 넣고, 아주 풍성한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출판됐을 때에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이 꼭 읽어야 할 교과서가 되었죠. 일본은 더더욱 이 책을 국내 판매는 물론 일본 못하게. 판매도 못하게 하고 일체 반입을 금지시킵니다. 금서죠, 금서. 그래서 이승만은 더더욱 스타가 됩니다. 오른쪽의 사진들은 가운데 누런 사진은 그때 1910년에 출판한 원본 표지고요. 오른쪽에 두 개는 지금 서점에서 팔리고 있는 팔리고 있는 거. 현대 비봉사. 글, 현대판. 예. 왜냐하면 이승만의 문장들은 전부 당시의 어법을 썼기 때문에 현대어로 전부 바꿔서 다시 낸 책들이 오른쪽에 두 권이 있습니다.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이 독립정신에 대한 책 내용 소개를 제가 따로 한 시간 했으면 예, 좋겠는데, 다음에 한 번. 그러면 책을 안 사보실까 봐. 이
저 책을 읽고 싶은 분들이 재미가 줄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다음 마지막 화면 보시죠. 마지막 이제 화면입니다. 마지막 화면. 예. 예, 마지막 예. 화면입니다. 원대한 두 가지 목표를 품고 미국에 간 이승만이 유학 생활은 대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5년 계산한 대로 박사까지 땄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들이 전부 동부 아이비리그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 석사 땄어요. 언제 땄느냐 하면은 1910년 봄에 하버드 대학에 편지를 해서 교섭을 한 결과 좋다. 이 서머스쿨에 와서 이한 과목만 더 들어라. 그러면 석사 줄게. 그래가지고 그해 여름에 석사 하버드에 가서 석사를 땁니다. 그리고 6월 14일 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땄죠. 그렇게 목표를 다 달성을 했는데 그 목표 달성 중에 핵심 중에 핵심 그것은 인맥입니다. 아까 그 여름 휴양지에서 예, 에피소드가 있듯이 그동안에 이승만이 사겨놓은 3개 명문 대학에서 알게 된 인맥, 그 대학 졸업한 사람들, 또 수많은 강연과 전도 이런 활동에 교류해서 얻은 기독교 인맥, 이게 보이지 않는 큰 자산이요. 이게 독립운동 때나 건국운동 때나 건국 이후 6.25 전쟁 때나 그 이후 전후 복구 때나 모두 다이 사람들이 이승만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들과 같은 큰 힘을 보태줍니다. 그 중에서도 윌슨,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었던 윌슨과의 친분, 이게 또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윌슨은 이승만을 참 이쁘게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만찬도 하고 가족들하고 피아노 치고 노래도 하고 그랬어요. 이 윌슨은 이승만을 그딴 사람한테 소개할 때 뭐라 그러냐면 지금 코리아의 독립을 되찾을 지도자다. 그렇게 소개를 했고 윌슨 집에 가서 이승만과 윌슨이 정치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승만은 늘 약소민족 독립 논을 계속 주장을 해. 주장합니다. 미국의 기독교적 세계 지도자, 미국이 되려면은 지금 약소민족들을 기독교의 힘으로 독립시켜야 된다. 자유,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합니다. 약소민족 독립론을 얘기하면서 이 약소민족들이 전부 자결권이 있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이때 토론한 그 주고받은 의견 이것이 결국 나중에 윌슨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로 나타나죠. 연결되구나. 윌슨 부인은 이승만을 별명을 붙여주는데 한국 교주라고. 한국 독립에 미친 사람, 한국 교회 교주다. 또그 딸이 셋이는데 둘째 딸이 이승만한테 호감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승만이 한국에 왔다 갔다 망명 시절에도 이 둘째 딸하고 교류를 합니다. 근데 그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망명 생활할 때 둘째 딸이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때 청첩장을 이승만한테 보냅니다. 미국에서 청첩장 받는다는 건 이게 보통 친분이 아니거든요. 제한된 몇 명한테만 보내니까.
그리고 3개 명문대학에 다닌 그 3개 대학의 선후배들이 나중에 이승만의 막강한 지원자가 됩니다. 특히 한미동맹 가지고 협상할 때 그때 미국 국무장관 덜레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특사로 서울에 와서 이승만과 무려 3주일 동안 씨름을 했던 로버트슨 전부 학교 선후배입니다. 후배죠, 후배. 이승만이 선배. 이런 인맥의 힘이 있었기에 건국을 할수 있었고 한미동맹까지 맺어서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안보는 물론 자유, 민주화, 산업화까지 큰 도움 정도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줄이죠. 한미동맹은. 한미동맹이 사라지는 날, 대한민국은 평양에 먹힐지 북경에 먹힐지 모르죠. 그걸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한국에 드글드글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독립정신한 책을 빨리 읽고 이승만처럼 행동에 나서서 나라를 지켜야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장님, 여기 오늘 보니까 댓글에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 많습니다. 너무너무 고맙다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 1월 5일 날, 예, 새해. 그날은 박사학위를 따고 서울에 돌아온, 한국에 돌아온 이승만의 활동과 망명에 관한 이야기. 그걸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예,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참, 여러분. 오늘, 이제, 임보길 선생님이 정말 특별하게 이렇게 이런 시간을 내셔가지고, 한번 정리정돈 해주네요. 여러분도 참 많이 느끼셨죠? 세월을 띄우면서 우리가 참 지금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끔 저도 이렇게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생명이 나서 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게뭐 자기가 잘나서 살아간다고 있지만 사회로부터 부모로부터 먼 조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이렇게 또 동시대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또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하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참큰 기여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 이렇게 공부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으니까 또 이렇게 미국 사회에 들어가서 인맥을 이렇게 구축하기가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배우고 이러면서 교훈도 느끼지만 우리 자신을 또 반추해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이 방송이 막 많은 분들은 안 들으시지만 이렇게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해서 역사관이 바로 써야 이제 정말 삶도 반듯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교훈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